자,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9절까지 채택이 됐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2장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어떻게 그 천사 숭배에 빠져 있던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인가를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또 어느 사건이든지 역사라는 시간 속에 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다 보면 처음부터 흔쾌하게 선뜻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어요. 누구나 사실일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또는 퀘션마크를 붙여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꼭 흔들리는 게 나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당시 히브리서라는 글을 받아든 수신자들도 그런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기독론적인 정확한 변증을 정리한 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흔들림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또 시대도 혼란을 겪다 보면 항상 답을 찾아서 가게 돼 있습니다. 꽃도 흔들려야 핍니다. 핍니다. 작고 큰 바람에 줄기들이 수없이 흔들려야 버티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들은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땅 밑으로 계속 쭉쭉 파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건실한 줄기가 되고 그 위에서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민이 과연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글을 받아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어느 시대든 비슷한 고민, 비슷한 흔들림,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당시 2000년 시대로 돌아가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과연 그 시대의 성도들의 고민이나 또 우리의 고민의 동질성은 뭘까? 또 무슨 문제로 그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꼈고 선뜻 받아들이질 못했고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그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자, 이 질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앞서도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글을 받아드는 대상들이 대체로 정통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약에 많은 이해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본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 하나님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읽고 외우고 알고 있던 경전에는 이 부분이 천사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천사.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정확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번역이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질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라면, 왜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두 번째, 띄워주실까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 메시아가
십자가라는 저주의 상징이 된 형틀에 그토록 무기력하게 죽어가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을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 서로 성경 여러 곳곳에서 성경 기자들이 증언해 놓기를 만유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에는. 그런데 점점 세상의 그 험한 역사를 덮어쓰면서 겪어보니까 만유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아니고 가이사에게 점점 복종하더라. 온 제국이 로마의 힘에 짓눌려서 로마는 승승장구를 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만유는 그 가이사에게 복종하더라.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앉는 이 보좌, 이 보좌의 개념이 세 가지로 예약이 되었죠.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통치가 진행이 되고 모든 이 땅의 영광이 로마 황제의 보좌로 돌아가는 그 의미를 로마 황제의 보좌는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적 상황을 부딪히면서 이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된 내용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로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성경을 근거로 좀 보도록 하죠. 우선 9절부터 좀 볼까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히브리인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변증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가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아, 죄송합니다. 10절 건너뛰었네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지금부터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초점은 하나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이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여긴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으로는 누구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돼? 여기 조금이라는 말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건 뭘 얘기할까요? 즉 성육신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위격과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위격은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이 위격은 같아요.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적인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육신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 여기 보니까 10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뭐를? 창시자를 앞으로 보십시다. 보통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헬라 말에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주, 주님 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걸쳐서 꼭 네 차례만 쓰여진
독특한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아르케고스. 이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어요. 여긴 창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아르케고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적합한 해석을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개척자. 그런데 뭐에 대한 개척자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개척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가기로 목적을 했다면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될까요? 개척자가 있어야 돼요. 앞에 세워져서 그 길을 닦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내가 곧 뭐라 그럽니까? 길이요. 그 말이 개척자란 뜻입니다. 뭐에 대한?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개척자가 되어서 그 길을 닦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길을 어떤 방식으로 닦냐 보니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여기 말하는 고난은 그냥 고생하는 걸 얘기할까요? 그 말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닦는데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을 취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 설명을 1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자 앞을 보십시다. 아, 이 11절이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설명을 꼼꼼히 듣다 보면 이해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두 상대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대는 누굽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한 자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를 뭐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상대는 실질적으로는 형제가 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위치예요. 한 분은 누구세요? 신이세요. 그리스도세요. 한 분은 누구예요? 허물진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종노릇을 하던 죄인 된 우리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양자가 형제로 불리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신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해요. 자, 이 본문이 기독론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면 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변증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자, 원래 구약의 율법을 보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아지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까? 헷갈립니까? 다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 이 양자가 스치거나 맞닿아지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함을 입습니까? 예,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요. 예외가 있었죠. 신약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부정한 여인, 상징적인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바싹바싹 들이밀어지는 군중 사이에 있다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요. 그러면 지금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원리대로 누가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그리고 누가 거룩함을 입습니까? 그 여인이 거룩함을 입어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깨끗하게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기가 인류의 더럽고 악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사건 자체가 뭐예요? 부정함을 입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의 우리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그 여인의 평생의 고통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부정해진 결과로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노래한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의 노래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능욕을 당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요. 믿습니까? 이것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11절을 다시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절 보세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한 자가 한 근원에서 났습니까? 본질 자체가 다른데 원리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틀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뭘로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형제로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룩한 영광회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근원에서 난 존재로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는 역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긍휼이 역임을 받는 거예요. 역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놀라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 내 신분 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그리고 천사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인카네이션의 중요한 이유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왕권 성취의 두 번째 단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심. 여기 멸하다라는 말은요, 없앤다 그 말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권리를 뺏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묶어서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 마귀는 무슨 권세를 붙들고 있죠? 에덴에서 아담이 넘어지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권세가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매일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를 할 때 그 안에서 이미 함께 죄를 지은 DNA가 있어요. 영적인 DNA가 이미 그 안에서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어느 인류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설명하는 게 뭐예요? 시체예요. 죽음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그 뜻이에요.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독교가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박애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더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가브리엘이라는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 그 과라니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나직한 바위에 앉아가지고 창을 들고 이렇게 협박에 들어오는 밀림 안에서 연주를 하죠. 그게 오보에라는 악기입니다. 오보에. 근데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OST인데 기억하십니까? 넬라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넬라 판타지 가사를 보세요. 인류의 인간의 선함으로 이루어질 낙원 그리고 박애주의를 얘기합니다. 그 넬라 판타지가 가브리엘 신부 오보의 연주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그 끝부분에 가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 싸움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는 그걸 한 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폭포 때문에 보고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철 들어서 보고 한 번은 단체로 보고 한 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끝부분에 폴란드 군인들이 교회를 습격을 해요. 개종한 전도를 받은 과라니족 일부 성도들과 또 그 가브리엘 신부까지 그 회개한 신부 멘도자까지 온몸으로 막죠. 그런데도 무자비하게 불을 지르고 죽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신부가 기가 막힌 대사 하나를 떨고 엎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그 대사에 속아요. 멋지죠. 우리는 인간이잖아. 아니요. 인간의 박애주의로 도덕으로 윤리로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 인간은 그렇게 멋지게 폼 잡을 만큼 선하지도 않아요. 그게 인간의 실제예요. 사실은.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우리는 껄피담은 짐승만도 못한 짐승들이 화내요. 짐승들은 자기 배 부르면 남이 거 안 뺏어요. 인간은 자기 배가 불러도 터져나가도 남이 걸 뺏어요. 어따 대고 짐승만도 못한 여러분 사람은 본질이 악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절히 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놓은 카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의 카드입니다.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히어서 내려보내시면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신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신비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신비와 경의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과 평범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경의를 담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자는 죽도록 돼 있어요. 성경적 정의는 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진 게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나고 죽음의 결과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시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구별된 자라는 의미죠.
금해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근데 행위나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를 존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시신은 뭐의 결과입니까? 죽음의 결과예요. 죽음은 뭐의 값이에요? 죄의 값이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모두는 죽음의 문제와 이제는 관계가 없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피 통곡하며 외길에서 장사 지내기 위해 나오는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담아져 있는 관에다가 율법을 깨면서 손을 대요. 손을 대시사, 일어나라. 그러자 그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어미의 품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 제단에 그 죄의 값을 인류를 대표해서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시는 거죠. 그 지불했다는 말이 다 이루었다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테텔로헤이스. 이것은 헬라 상인들이 상호 간에 거래를 할 때 용서하는 모습이에요. 이 생명값은 지불되었다. 이 죄의 값은 지불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입은 누구든지 다시는 죄의 정죄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을 잘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장해제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뭘로 하셨다고요? 이건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움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끓는 사랑이 함께 입맞춤한 자리가 십자가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박제된 역사로 남아서는 안 돼요. 의미를 되살리지 않은 말도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 흘러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마틴 루터가 온 인생을 걸고 거대한 교회라는 조직과 맞서 싸웠던 진짜 명분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법을 뜯어고치고 법을 새로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개혁의 정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까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한국교회 한복판에 다시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이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건으로 매일 우리의 일상에 흘러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의 구원을 입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완성이 되기까지는 매일 그 보혈의 공로가 새아침에 눈을 뜨면 광야에서 여전히 오늘 먹을 새로운 양식이 필요했듯이 오늘도 그 양식이 보혈의 공로가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말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험도 없이 해주고 환난도 없이 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명했습니다.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이 뱃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 명하신 길이고 그 배 안에는 물론 사랑하는 제자들이 태워졌어요. 배가 바다 한복판으로 진입할 즈음에 가장 칠흑 같은 밤에 새벽이 터오기 전에 기류 변화가 일어나면서 폭풍과 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를 뒤집어 엎을 듯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가라신 길이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탄 배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고 파도가 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다른 게 뭐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많아요. 대표적인 기도가 주 기도문이죠. 그건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골격을 갖춰서 이런 순서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께 우리를 놓고 하신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뭐 하시기를?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던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처럼 슬프시고 우리처럼 속상하시고 우리처럼 허기지시고 우리처럼 욕구가 있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다 이기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비겁함도 다 아세요. 우리의 못남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어느 작가가 말하기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러요. 그분은 그냥 먼 산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슬픔, 분노, 억울함, 한숨, 눈물, 고통, 시련 다 겪으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참된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겁니다. 결국 여기 보존하겠다는 말은 동행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눈물 안다, 내 시련을 안다, 내 한숨을 안다, 내 절망을 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 매일 만나는 새아침을 생각해 보세요. 찬란한 햇빛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아침에 눈만 뜨면 지글거리는 태양은 떠오르는데 200만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아무것도 없는 이 벌판을 또 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아침을 맞았겠어요? 오늘도 정말 어제처럼 만나는 내릴까? 그걸 40년 겪어봐요. 뭘 배우겠어요? 주님밖엔 답이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는, 의지하는 것밖에는 광야의 삶이란 답이 없구나. 그걸 혹독하게 40년 동안 연습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서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매일 하루도 걸음없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어디서 끝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매일 내리던 만나가 끝이 납니다. 왜? 그 땅은 농경지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초점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경적 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동안이라도 낮아지셔야 했는가? 왜 그분은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사망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존해 주시는가?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요 만나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